우리 오포기님 안방 마님 갖다 드리라고. 이렇게 귀한 걸 이런 걸 내게 응? 아 나란 일 하시는 분이면 가정이 든든해야죠. 우리 마누라 쟁이한테까지 신경 써주고 이보게 천지요 우리 오래 가세 어? 오래 가려면 오래 봐야죠. 그러니 오포기님 좀 일감 좀 이렇게 좀 탁박 좀 밀어주세요. 아, 아무렴 내 천하의 영웅호를 눈앞에 두고 또 누구한테 추노를 의뢰한단 말인가? 그러잖아 요즘 내 길이가 도통 안 보이던데. 아 그랬던가? 난 모르네. 대길이한테 발길 끄는 지 오래라. 아 그럼 뭐 보따리 한번 풀어보지요. 뭐 어느 집에 어떤 놈이 어떻게 도망가는지. 아차. 전 한성 부인네 육촌 당숙되는 이가 있는데 그 집 종놈 일곱이 아 집단으로 도망을 쳤다네. 일곱이면은 105명에. 그리고 이 서섬은 이 김판관댁 아들이 그 집 종년이랑 해맞아가지고 야반거주를 했는데 그게 이제 아 그 산삼 먹고 논 아들이요. 그렇지. 아, 한갑이 넘어서 아들 낳았는데 그거는 몸값을 더 쳐주셔야지요. 닥치면 억소리가 나는 거지. 아 물어 못하나. 춘우 한 건에 무려 거금 백 배포국에 이 쉰냥이나 걸었어. 아, 그러십시오. 내가 달포 안에 해결하겠습니다. 지들이 가봐야 어딜 가겠어요. 거기서 거기지. 이보게 천지요. 우리 이럴 게 아니라 아예 언니 동생 하면서 이게 의형제를 맺으면 어떻겠나. 내가 언니하고 동생이 동생하고. 아무리 어떻게 그럽니까. 그래도 내가 나이가 네다섯 살이 왔는데 어떻게 오포개님이 언니를 할 수 있겠어요? 아, 이 사람이 옛날 얘기. 아, 나이가 뭐가 그리 중요한가? 아, 전반적으로 다 연륜이 중요하지. 저작거리엔 법도가 있어요. 아, 법도야 다시 만들면 되는 거지. 내가 언니 함세. 아, 우리 이 바닥에서는요. 나이가 벼슬이에요. 어, 족보가 물고 남으시면 나 이 바닥에서 아, 정말 웃음거리 돼요. 이놈 봐라. 그러니까 지금 날 언니로 못 모시겠다 이건가? 응? 나하고 한번 얼룩을 차려. 아 이런 개오롱의 새끼가 있어. 그래 좀 짖지 마 시끄러. 한 번만 더 개소리 했다가는 그냥 된장 발라버릴 거야. 좀 하지 마 쓸데없는 소리. 껍질 그냥 쭉 벗겨버릴래니까. 어 나 천지호야. 천지호. 아이 똥개한테 아니 하는 소리지. 아이 그래 왜 이렇게 떠십니까. 내가 원래 그런 증상이 좀 있어. 왔는가? 예, 스승님. 어찌 됐든가? 송태환은 무사히 탈출하였으나 추세가 심하다 합니다. 관에서는 물론이거니와 훈련원에서 날랜 무사들을 차출하였고 좌회정 이경식은 따로 추노끈을 샀다 합니다. 그랬겠지. 눈치가 빠른 사람이니. 다른 방도를 취하심이 옳지 않겠습니까? 다른 방도라 하면? 그는 이미 한쪽 다리가 불구가 되었고 2년간 무예를 연마하지 않아 어찌 추세를 따돌리겠습니까? 옛날의 송태하가 아닙니다. 세상도 이미 옛날 세상이 아니지. 어찌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여기까지도 못 올 위인이라면 내가 사람을 잘못 본 것이지. 자, 이거나 서두르게. 우리가 쓸 수 있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을 걸세. 사나흘로 마치겠습니다. 아니, 하루 이틀에 끝내야 할 것이야. 태아가 도중에 잘못되더라도 일은 계속 진행돼야 하니 태아가 온다면 하루도 쉬지 못하고 먼 길을 떠나겠구나.
어디로 가시렵니까? 어디든 가게 되겠지요. 올래식 날 집을 떠나셨다고 하면 혹 정인을 만나러 가는 것인지요? 만날 수 있다면 벌써 만났을 것이고 찾을 수 있다면 벌써 찾아갔겠지요. 정인이 멀리 있습니까? 예. 너무 멀리 있어요. 누나님! 빨리 와! 가자, 누나! 가자! 더 늦으면 우리 다 죽어! 우리 도련님! 우리 도련님 어쩌라고! 도련이 너 건드렸니? 집안 것들은 싹 다 죽여버려! 도련님! 안 돼! 아직 옹기가 남았구만. 불자리가 크시하는 걸 보니 일리각중도 쉬다 뜬 것 같은데. 제 아래 주먹 있지. 새벽 다 울기 전에 잡겠군. 에이, 설마 거기서 느긋하게 구두를 지고 있으려고. 이래서 오라버니는 안 된다는 거야. 여자 데리고 다니면서 한 대잠을 자겠어? 아 근데 네가 뭘 한다고 아까부터 자꾸 더들어? 어? 왜 이래? 나도 도망이라면 이골이 난 년이야. 쓸데없는 소리들 하지 말고 긴장들 해. 500명이다. 500명. 나으리께서는 가족이 있으신지요? 상처를 튼 걸 보니 혼란을 올리셨겠지요? 중막 앞길로 가면 충청도로, 옆길로 가면 강원도로 이어집니다. 깊은 산은 피하시고 홀로 다니지 말고 장사꾼들 틈에 끼어 다니세요. 혹 남장을 하게 되면 사카선 쓰지 마십시오. 눈길을 피하려는 모습이 오히려 더 주목받는 법이니까요. 그리하지요. 그간 도와주신 것 감사해요. 강령하셔요. 남자도 따뜻하구만. 쥐새끼 같은 놈이고. 아이고, 수련대가 몸이 되고 아들일 테니까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예. 아이, 우리 그런 사람들 아니라니까. 너는 화초장 안에 있으니까 다 가져가셔요. 고개 들어. 아이고. 고개 들라니까. 예. 응. 그놈 봤지? 어떤 데서 잠깐 봐서 얼굴은 잘. 계집을 달고 왔나? 그러므님쇼. 웬 수목이는 여인네랑 같이 들었지요. 언제 떴어? 예, 식전에 나간다고 그랬는데요. 인연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놈아! 소장군은 감원 방향으로, 왕손은 용다리, 나는 장원 방향으로 간다.